안녕하십니까. 신동우입니다. 여기 경영주가 있고 술을 미는 근로자가 있습니다. 미는 근로자나 끊은 경영주 모두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.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하물며 여기 다 도서야 어디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? 야단 났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공장은 멈추고 수출이 줄고 물가는 덩달아 오르겠죠? 그럼 마음이 잘 맞는 경우를 볼까요? 이처럼 한뜻으로 서로 도운다면 직장 분위기가 밝아지고 생산성이 오르고 가파른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 있죠. 회사가 잘 되고 집안 살림 잘 되려면 노사 간의 한마음 한뜻이 중요하죠.